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딘딘 난 너 좋아해 나랑 별 보러 가지 하늘래 눈 마주치지? 바로 연애야 진짜로 안녕하세요 26살 여자입니다 최근 자주 가는 카페 직원을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엔 잘생겼네 생각만 하다가 점점 좋아지더니 이젠 이 사람과 너무너무 사귀고 싶어졌어요. 카페 계정을 통해 이분 인스타를 찾아 큰 맘 먹고 팔로우를 하고 좋아요도 여러 개 눌렀는데 이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DM 정도는 괜찮을까요? 남자들은 여자가 들이대면 싫어하지 않나요? 이 남자와 사귀는 방법 알려주세요. 이나 옛날 이야기 아니야? 어? 뜨끔. 스물 막 두세 살? 커피숍에서 누가 봐도 약간 이제 오! 막 약간 이런 오.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? 약간 진짜로? 이게 근데 만났는데 별로였어 얼굴만 잘생겼어서 관계가 이어지진 않았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건 여기 남자는 여자가 들이대면 싫어한다 근데 들이대는 거가 문제라기보다는 진짜 호감의 문제인 것 같아 내가 진짜 그 사람한테 호감이 있으면 먼저 접근해줘 너무 고맙지 여자가 먼저 다가가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편견 같고 진짜 형 말대로 호감이 있냐 없냐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남자는 괄호치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에게 들이대면 좋아한다 완전 좋지 뭐 인별그램 같은 걸로 뭐 그렇게 보낼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난 최악인 것 같아 최악 난 진짜 최악 중 최악 DM 나도 너무 나도 싫어요 DM. 너무 나를 존중하는 느낌이 안 들어 자 봐라 내가 너 팔로우 눌렀고 나 너 좋아요 다 눌렀다 이제 내가 누군지 인지했지? 너 나 봤겠지? 오케이 이제 DM 보낸다 약간 이런 패턴이 있어서 얘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이렇게 보내고 내가 안 읽었어 그럼 그냥 끝이잖아 이건 그럼 어떻게 무릎을 꿇고 셀카를 찍어서 지금 공손하게 그럼 무릎 꿇고 난 죄송합니다를 보내야지 무릎 꿇은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그거 친해지겠다 그거 이거 괜찮다 DM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에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들어오면은 그 뭐야? 정보의 갭이 너무 커가지고 손님이란 걸 기억을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예 모를 수도 있잖아 그냥 카페 가서 좀 이렇게 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선택지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SNS에서 그러니까 직접 가서 현실에서 맞드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카페 가서 당신을 좋아해요 이래버리면 사실 되게 별로잖아 그것도 그러고 보면 나가 초등학생 때 그걸 했다 언제요? 초등학교 이렇게? 6학년 때 구정초등학교 형준 어린이였어 야! 나 너 좋아해 이런 거야 우와. 그 친구가 딱 듣고 아 뭐야 하고 갔어 정말 너무 좋아한다 우와. 우와, 아 우리 형준 파이팅 있네 초등학생이 뭘 알았겠어 요령을 뭐 서 조심스럽게 당하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냥 좋아하면 뭐 좋아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나는 그때 약간 고백하는 나한테 심취했었던 것 같아 진짜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게 내 마음을 상대가 받을까 안 받을까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점점 막 쭈구리가 되고 맞아. 너무 위축되고 하면은 있던 매력도 없어지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빛나는 상태다라는 거를 잊지 않는 게 관건인 것 같아 일단 이 사연자가 존재감을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주변에 계속 얼쩡얼쩡거리는 거야 그 사람 눈에 걸리게 나랑 그 사람 안 봐 세훈이가 마음에 들어 그럼 세훈이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있어 그냥. 근데 그럼 와가지고 항상 왜 이렇게 여기 계세요? 이런 거. 그러면 시작인 거지. 오. 카페에서 일하니까 일단 노래를 좀 이렇게 뭐 신청하는 척. 좀 자기 마음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노래 좀 달달하고. 진짜 음악은 근데 도움이 크게 되지. 90년대 락 발라드면 안 되지. 저기 저 별 위에 그릴 거야. 노래는 적재의 별 보러 가자. 나랑 별 보러 가지 하늘래. 어디든 좋으니 잠깐 나올래 약간 수수하게 적셔가는 그런 감성 좀 시작해보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페랑 되게 잘 어울리는 노래인데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란 노래가 있어요 아, 또 이 노래가 나오지? 그럼 괜히 이렇게 훑어봐 내가 왠지 사랑에 빠질 것 같거든 그 다음에 눈 마주치지? 바로 연애야 진짜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면 더 좋고 또 같은 메뉴를 계속 시키면서 파블로프의 법칙이라고 우리 어릴 때 똥똥 이렇게 밥 줄 때마다 뭐 소리 나면 나중에 소리만 나도 밥 주는 줄 아는 거 근데 사람도 똑같거든 길들여진단 말이야 서로한테 그게 계속 반복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해 근데 갑자기 그게 끊어지잖아? 그 없던 마음도 생겨 그게 호기심이
왜 요즘 안 오지? 맞아 그렇게 돼 이상하게 사람 심리가 그래. 투빅 노래 중에 요즘 바쁜가 봐라는 노래가 있는데 매일 내 맘을 떠보던 너의 문자를 이젠 내가 기다린다. 헌가신 동생이었는데 뭐지 바쁜가? 이 마음이 드는 순간을 가사로 쓴 거였고 또 민서 노래 중에 이상한 애라는 노래가 있는데 걘 내 타입 아니야 얘 어떤 애지 싶은 호기심 뿐이야.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물음표가 찍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호감의 밑밥이 깔리는 거 같아. 그치, 그치. 물음표. 근데 그 전에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 물음표라는 것도 찍을 수가 있는 거 괜찮네. 괜찮은 거 같아. 한 진짜 한 3개월 한 이틀에 한 번씩 매일 찍다가 죽은 노장을 그러다 갑자기 얘가 안 와. 그러고 한 2주 있다 갑자기 나타나. 그러면은 어? 이러나요?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? 라고 하면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?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. 괜찮다. 그렇게 돼 사람이. 이제 만나기로 했어. 밥 먹기로 했어. 어떻게 해야 돼 이제? 그냥 이제 나 같으면 좋아한다라는 워딩 빼고는 행동은 다 누가 봐도 얘 나 좋아하나 싶게 하겠어. 근데 그 고백만 빼고 하잖아? 뭐 너 나 좋아야 왜 이래 이 말이 나오게 돼 있어. 그러면은 당연히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죠. 얘기를 해. 근데 왜 여태까지 근데 말을 안 했어? 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고백하면 민폐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일타쌍피예요. 내가 이렇게 러블리하지만 배려심까지 돋는다. 그래도 오랜만에 이런 사연 막 보니까 너무 간질거리고 진짜 너무 좋다 지금. 그래서 우리 막둥이들도 좀 이런 얘기가 있다면은 마음껏 진짜 우리 고막메이트에 보내주셔가지고 예, 제가 다음 앨범에 소재로 좀 쓰도록. 벌써 지금 가사가 막 샘솟아 지금 너무 설레가지고 지금. 엔딩 잘 잡는다. 엔딩 요정이네 역시. 빛이 포근한 이 밤 우린 나란히 누웠고 살짝 파괴진 두 손 꽁냥거리는 이 밤이 깊어가네.